네, 최근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인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 해외 쇼핑몰에서 태블릿 PC를 구입한 박모 씨는 아직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간 배송업체와 씨름을 벌인 끝에 결국은 물건도 구매대금 환급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한 두 달 정도간 싸웠던 것 같아요. 뉴저지 경찰 쪽에다가도 물어봤었고 델라웨어의 소비자 보호 쪽에다가도 물어봤었는데 결국에는 보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지난 8월 해외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한 김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배송 신청한 데다가 물어봤죠. 계속 확인해 본다는 답변만 했고 노드스트롬에서는 배송 그러니까 배대지로 간 물건은 책임을 못 진다. 자기들은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해외 직구 배송 사고 피해자인 박모 씨와 김모 씨의 공통점은 이른바 배송 대행지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해외 배송 대행지를 이용한 물품이 분실 도난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7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반가량은 해외 직구 성수기인 11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송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배송 대행지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 품목이 안 오거나 빈 상자만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배송 대행지로 많이 이용하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지역은 온라인 경찰 신고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아 배송 사고 발생 시 여러모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후 성수기에 해외 현지 배송 중에 물품이 분실, 도난되는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쇼핑몰 직배송을 이용하시고 어쩔 수 없이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야 한다면 사고 발생 시 온라인 경찰 신고가 가능한 미국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로스앤젤레스, 부에나팍 등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작성과 제출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